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2일 화요일 선상대 TV2 텀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요즘 뭐 나라 관심 끄고 숨 좀 제대로 쉬고 사십니까? 저는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없던 합병도 생겼고 이 답답증도 있고 이 뭔가 이 좌빨 이 주사파들만 보면 욱해서 이게 막 치밀어 올라오는 이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긴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정권이 5년만 더 간다면 이 나라를 떠나든지 아니면 니 죽고 나 살자의 결판을 내지 않으면 제명까지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어떻게 이런 정권이 다 있습니까? 좌파들이 말하는 군사정권, 군사정권이었지만 군사정권은 할아버지예요. 이런 악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이 곳곳을 본래대로 되돌린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솔직히 안 무너진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몰골, 그걸 있는 대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찢어지고 해진 근래의 모습이 더 적격일 것입니다. 후대들이 짊어져야 할 나라빚은 물론이고 온갖 세리건 정책으로 지금 나라꼴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권과 여당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내로남불이 워낙 체질에 됐다 보니까 창피도 쪽팔림도 위안함도 없습니다. 뻔뻔하기로는 김일성이 혹이 울고 갈 정도고 막무가내는 못대통이 울고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국민도 없고 국가도 없는 그야말로 저것들만의 리그, 저 개판 5분 전에 낙제 정권 국가 운영, 이걸 유감없이 보여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글 3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진국입니다. 짧은데 뭔가 콕 찌르는 맛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할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임무영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024년 총선에 맞춰 1987년 체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공감을 얻는 모양인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면 오히려 국회의원 임기와 교차되게 해서 총선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게 해야 맞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할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만, 아주 이렇게 의문스럽게 말을 끝냈습니다. 근데 야, 이걸 제가 짧지만 몇 번을 읽어봤는데 아주 이거 전국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권에서 불고 있는 이 개헌파들, 뭐 야권에도 일부 있습니다. 김무성, 김종인 이런 까라. 근데 이자들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지 대통령 선거하고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걸 뭐 한몫에 하는 뭐 이런 형태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걸 선거를 한 번에 하면 선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국민 세금이 적게 충당될 수 있다. 요런 사탕발림을 싹 해서 국민을 속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를 맞춘다, 국회의원 임기를 오히려 단축해야 하지 않느냐, 딱 맞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요,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지금 누가 있습니까? 300명 국회의원 때문에 머리 다 빠집니다. 스트레스 집단이 국회고, 잊지 말아야 될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에요. 국민들은 스트레스로 골병만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임무영 변호사의 말씀대로
어차피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뭐 허수아비든 지랄이든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중간선거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야 대통령이 함부로 무섭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 지적 기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개헌하는 인간들이 이런 거 뭐 신경 쓰겠습니까? 지금 멋대로 가나 봐야지 뭐. 개헌부터 하고 보자. 개헌은 그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영원히 둘이서 놀아먹는 낮은 연방제로 가서 골치 아픈 나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친노 친문의 정권 재창출만큼은 꼭 막아야 하는 엄주천님의 글입니다. 1987년 체제에서 10년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걸 들여다보면 5대5의 구조는 아니다. 6대4의 구조인데 이게 10년 주기로 7대3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 대선이다. 6대4면 4가 이기는 게임이란 것이고 7대3이면 3이 지는 게임이라는 소리다. 작은 쪽이 여권이다. 선거는 항상 여소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친노 친문은 6대4 구조가 5년은 어디나 버텨졌는데 이번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 역시 6대4 구조는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야권도 마찬가지다. 7대3이어야 정권 교체를 한다. 유권자들이 10년 정도 겪고 나면 올해 7대3으로 여당 이제 지겹다는 정서가 지배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역대 정권들 동시기랑 비교해보면 탄탄하다. 도리어 그동안 보여준 여당 내 야당 같은 정파에게 정권을 물려주던 패턴에서 최초로 벗어나는 정권 재창출의 예를 친노 친문이 성공시킬 가능성도 보인다. 이건 그만큼 여당의 천적이어야 할 제1야당이 덩신들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워낙 민감한 시기라는 느낌에 프로그램 포팅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이렇게 정치글만 쓴다. 친노 친문의 정권 재창출만큼은 꼭 막아야 대한민국이 되살아난다. 자, 이분이 이제 그 선거에 이 결과들 보통 보면 이제 10년 주기로 한번 이제 정권이 바뀌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87년 이후에 겪게 되는데 7대 3 정도가 돼야 정권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재인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 대가리 속에는 또다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주저앉혀야 될 사람들이 흔히 말로 제1야당인데 천적 꼬라지는 그냥 헛수아비처럼 서 있으니까 이분이 오죽하면 여당의 천적이어야 될 제1야당이 덩신들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 헛수아비야. 이 좋은 제로의 찬스에 수많은 게이트등 사건, 문재인 탄핵을 당해도 열 번은 더 당해야 될 수많은 크고 작은 권력형 비리가 터졌는데 하나도 성공을 시키지 못하겠어요. 저 좌파들은 얼토 당토 않는 세월호 하나 물고 늘어져서 있지도 않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X파일 만들어가지고 거짓말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등 불법 탄핵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보다 더한 실제 하나만 물고 늘어져도 이놈의 정권 전신만신 다 감옥으로 가야 될 이 사건 하나도 해결 못하고 지금 윤석열만 쳐다보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개헌의 발을 담그려고 헛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요. 세 번째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라는 항화연님의 글입니다. 아, 요 문답식 글이 있는데 재밌어요. 할아버지, 내로남불이 뭐야? 응, 내로남불은 남의 탓하는 거란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웬 남탓만 하는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저 사람들이 하는 남탓은 산에 불이 나서 산불이 크게 번지면 산이 거기 있어서 퍼진 거니까 산이 잘못한 것이고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여러분이 사망하셨잖아. 그것은 버스가 거기에 있어서 버스가 잘못한 것이고
저번에 김포에서 가스 폭발했지? 그것은 가스가 잘못한 거란다. 오거든 하래비가 성추행했잖아? 그건 지가 치매가 걸려서 실수했다고 하니까 그건 치매가 잘못한 것이고. 어렵다 그지? 쉽게 말해서 네가 좋아하는 과일이 가격이 올라서 1,000원 주고 사야 하는데 2,000원 주고 비싸게 사면 과일이 잘못된 거란다. 할아버지,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 우리 꼬맹이 아가씨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저 인간들이 하고 있단다. 아이고 참, 오랜만에 한번 웃음도 한번 발산해 보시라고. 대화가 재밌잖아요. 봐요. 딱 요 정권의 내로남불, 이 좌파들의 내로남불. 불이 나면 불낸 놈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산이 거기 있어서 불이 났다. 그런데 이런 내로남불을 어린 손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이 주사파 정권이 하고 있다는 걸 비대서 말하는 걸. 재밌죠? 나라가 이렇습니다. 한탄만 하고 지적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쯤이면 저 황당한 이 정권이 스스로 걸어 내려와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지한 국민들 때문에, 관심 없는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벌어놓은 돈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니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이 국민들 때문에 지금 이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고 권력을 탓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수준이 그것밖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위정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권력자가 만들어지고, 정치가 만들어지고, 권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사람이 깨어나서 아스팔트에서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까딱이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시원한 방 안에 앉아서 땡세를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그들을 보고 저자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서글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